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통령이 성공하는 것이 국민이 성공하는 것이죠. 집권 여당이 성공하는 것이 국민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행로를 밟아갈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2년 대개 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작가이기 때문에 또한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이 땅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 지난 2년 동안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서 느꼈을 법한, 생각했을 법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야, 정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새삼 깨달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내하고 별로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정책이나 제도가 내 생활뿐만 아니고 삶과 경제활동, 사업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깊숙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구나. 세 번째는, 뭘 열심히 정부가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갑이 자꾸 얇아지는 거냐, 이러다 큰일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아마 서민들이 아주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세상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냐, 그런 생각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자꾸 저렇게 상식에 반하는 일을 하는가, 어떤 서민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겠죠. 내가 저분들에 비해서 크게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 대한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렇게 상식에 반하는 일을 저렇게 계속해서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저렇게 자꾸 고집을 부릴까, 안 되는 줄 알면은 저렇게 좀 양보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살고 가는데 그냥 야박하게 굴어서 되냐, 좀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하고 뭐 그렇게 하면 무슨 뭐 달이 나는가, 나라면 그렇게 안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좀 잘 알려진 그런 방송사 채널 맞추면 항상 정부 잘한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실상 현장에 가보면 다 어려워서 죽겠다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방송을 안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대신에 위로나 위안이나 정보를 유튜브 방송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듣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았냐, 유튜브 방송에서 위로를 얻는다, 위안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여정, 앞으로의 항로,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현안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기조나 노선이나 방향을 변경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죠. 화근에서 노선 변경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왜 그럴 것으로 보는가? 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아우성이 터지더라도 그거는 뭐 무시할 수 있는 부작용이고 우리가 정책 노선이나 구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청와대 원로회의에 참석했던 송호근 포스텍 석좌 교수가 엊그제 칼럼을 썼더구먼. 그 제목이 아주 멋있습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아마 송 교수님이 그 칼럼에 담고 싶었던 의도는 변화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일편단심 민들레입니다. 또 그 칼럼에 아주 인상적인 대목 한 대목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군부 독재가 잉태한 혁명세대, 과거에는 386, 지금 이제 어느새 50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586 세대로 불리는 혁명세대의 전위가 집결한, 전위부대죠. 전위가 집결한 청와대는 단호했다. 송호근 석좌 교수가 이번에 청와대 원로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 글 쓰는 사람으로서 예리하게 표현한 것이 청와대에 집결한 사람들은 아주 단호했다.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또 송 교수님이 칼럼 가운데서 제가 상당히 동조하는 것은 또 한 대목입니다. 민주화 이후 예외 없이 겪었던 일종의 풍토병. 그 풍토병을 송호근 교수는 뭐라고 보느냐. 빈곤한 업적, 지지율 급락, 쓰나미가 현 정권도 덮칠까 위기감이 서쳤다. 아주 솔직한 표현이죠. 아마 하반기부터 연말까지는 개혁의 완수에 여건이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 개혁의 완수는 조정식 정책위 의장, 여당의 정책위 의장의 한 문장에 압축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서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 예, 그게 아마 올 하반기 집중될 수 있는 아마 정치 풍향도이자 한국사회 풍향도가 아니겠냐. 검경수사권과 같은 그런 부분에 검찰이 반대 의견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아마 입으로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 친구들 왜 저래? 또 대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 뭐뭐들 왜 저래? 대들겠죠. 그래서 이게 뭐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을 건 대결로 보는 거죠. 투쟁으로 보는 거. 명운을 건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국민들이야 뭐 어떻든 관계없는 것. 정권을 잡은 사람 입장에서 명운을 건 한판 승부가 그런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업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들이죠.
그러나 아마 여권은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그런 사생결단으로 아마 대할 것이고, 야권과 국민들 가운데 내용을 아는 깨어있는 국민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두 진영 사이의 골과 간격과 격차는 더욱더 확대되고 심화되겠죠.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밀어붙일 테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결정타는 어디로부터 발생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결정타가 오겠냐? 결국은 지갑입니다. 지갑을 불리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어려움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자, 이건 아주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죠. 대통령의 실패는 국민의 실패입니다. 대통령만의 실패만 아니고 집권 여당의 실패만이 아닌 거죠. 중국 속담에 여러분들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종두덕두, 종과 덕과. 풀어서 보면 콩을 심으면 콩을 얻고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오이 심은 데 오이 난다는 거죠. 경제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지만 왜? 뿌린 게 있으니까. 기우제 지낸다고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올바른 일을 해야 올바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정확한 일을 해야 정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한쪽에는 정치적인 그런 개혁의 완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바닥에 있는 지갑인데, 지갑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갑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많은 관심과 그 부분이 아마 그게 모아지겠죠. 개혁의 완수 프로그램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때문에 결국은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